아이고. 여기 계속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네, 30살 서지은입니다. 투더브림이라는 매장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투더브림이라는 카페 이름 자체는 영어 문장 그대로 철철 흘러 넘치다 라는 뜻이어가지고 뭐 나중에 손님들로 가득 철철 흘러 넘치고 붐비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해서. 두 달 동안 손님이 철철 넘치셨나요? 아직까지는 뭐 철철 넘치진 않았는데 앞으로 뭐 철철 넘치도록 열심히 네, 할 생각이라서. 커피 같은 경우는 코코 브림 라떼라고 해서 제가 만든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 있고요. 그게 코코 브림 라떼는 약간 너티한 아몬드 크림이 올라가고 그 위에 코코넛 칩이 올라가는 아이스도 가능하고 따뜻하게도 먹을 수 있는 음료여가지고 그것도 지금 손님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디저트 같은 경우는 브라운 치즈 크로플은 지금 보통 지금 유행하고 있는 크로플 아시잖아요. 그 와플 기계에 생지를 올려서 크로플을 만든 후에 노르웨이 전통 브라운 치즈를 써가지고 그거를 통으로 슬라이스 조각을 내서 통으로 올리는 브라운 치즈 많이 방방 뛰는 성격이어가지고 차분해. 항상 차분하게 하려고. 지금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일, 열심히 일해야죠. 혼자 일하시면 힘드신 건 없으세요? 아무래도 힘들죠. 네, 혼자 일하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게 아무래도 많이 힘들긴 해요. 이거는 제주 고시곶간이라고 유기농 말차인데 이거는 약간 설탕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간 완전 유기농이에요. 얼음을 제가 많이 넣었어요. 폐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두 달 됐어요. 완전 신생 카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지금은 11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긴 한데 이제 7월부터는 11시 반부터 10시까지. 이게 말차 세린느라고 해서 약간 콜렌즈 얼린 양갱이 비슷한 그런 느낌의 디저트예요. 제가 여기를 하게 된 목적도 좀 편안하게 오래 머물 수 있게 동네 카페다 보니까 단골 느낌, 단골 장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사람을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오래 머물다가 갈 수 있게 좋은 투더브림이 되도록 저도 이렇게 잘 가꾸고 손님분들도 이제 오시면은 반갑게 이제 인사하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